A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지. 그렇지. When is the concert? 자, 그래서 be 동사 사용된 문장이야? 하다시 사용된 문장이야? 그렇죠. 오케이. 있니라고 물었죠. 있니. 오케이. 있니라는 말은 있다라는 말을 가지고 뭐 하는 느낌으로 바꾸면 된다? 묻는 느낌으로 바꾸. 그렇지. The concert 안 만들어봤자. 콘서트 몇 개야? 오케이, 남잔가? 여잔가? 그러면 너 콘서트 안 만길어봤자? 그렇지. 이 문장은 그렇지.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안 만길어봤자? 아이고야? 안 만길어봤자 뭐하고 똑같은 규칙? 그렇지. When is it? 하고 똑같은 규칙이야. 그래서 대답할 때 it이 나타난다. 잘 봐. 대답하는 말. 오케이, 8시에 있다. eight. 그렇죠. 자, 익숙하게 만들기. 뭐라고요? 그렇지. It is at It is at eight. 8. 오케이, it은 뭐 대신 온 거야? The concert. 그렇지. 콘서트 대신 온 거지. The concert is at 8 하는 거보다 it is at 8 하는 게 훨씬 간단하지. 그걸 보고 안 만길어 봤자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너 아이스크림 만들어? ice cream? 그렇죠. 이번에 make라는 하다시가 사용됐으니까 저 be 동사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렇죠. Very good. Do you make ice cream? Do you make ice cream? 그랬더니 아닌데 나 아이스크림 안 만드는데. No, I not. 아. 그렇지. I doesn't make야. I don't make야. I am not make야. I don't. 그렇지. 그래서 익숙하게 만들기 뭐라고요?그렇지. No, I don't make ice cream. No, I don't make ice cream. make의 뜻이 뭐라서 만들다라서 무슨 시고? 그렇죠. 이 안에 두가 들어있는 거 두하고 not하고 결혼시켜줘야지. don't 만들어줘야지.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너뭐 만드는데 그러면? What do you make? 그렇지. what으로 시작하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what 뒤에 다시 묻는 말, do you make? What do you make? 그렇지. 그랬더니, 난 쿠키 만들어요. cookies. 그렇죠. I make cookies. 됐습니까? I make cookies. 그래서, 다음. 계속해서, 너의 생일은 언제니? When? 그렇지. When is your birthday? 그렇지.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있니, 언제, 있니, 언제, 이니니까 이거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기동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다음에 is가 사용된 이유, am도 아니고, r도 아니고, 하필 is가 사용된 이유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Your birthday, 암만 길어봤자. 그렇죠. 아까 전에 봤던 거하고 똑같네. 이 문장, 그렇죠. 결국은 뭐하고 똑같아? 간단하게 생각하면. When 그렇지. 아, 현빈이 잘 듣는다. When is it? 아까 그 콘서트 언제냐라고 물어볼 때도 When is the concert였고, When is the concert도 When is it? 하고 똑같지. 그렇지? 네 생일 언젠지 물어본 것도 When is it? 하고 똑같은 거고. 오케이. 아, 계속해서 언젠지 저는 물어봤. 4월 2일이었습니다. 아,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모른 척 했습니다. 선물 달라 그럴까 봐. 지금 주세요. 농담이고요. 나중에 줄게요. 오케이, 내 생일 4월 달에 있어. My birthday 그렇지. is 그렇지.
In April. In April. Okay. 자, 익숙하게 만들기. 뭐라고요? My birthday is in April. 그렇지. My birthday. My birthday. 한번 길어봤죠? My birthday is it. My birthday를 바꿔버려야지. 그걸로 바꿔야지.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마이 버스데이가 기니까 얘를 빼버리고 이 자리에 뭘 집어넣어서 말을 하면 된다 이 말이야. It is in April. April. 그렇지. It is in April 하고 똑같은 규칙.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나의 아빠가 아이스크림 만드십니까? 뭐 할래? 이것도 또 앞만 길어봤자 해보면 되는 거야. 헷갈리면. 둔지 더든지는 앞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자, 나의 아빠 앞만 길어봤자 나의 아빠가 my dad인데 my dad를 앞만 길어봤자 하면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힌트 다 줬어. 자, he를 쓰면 안 돼. 지금 he가 아니고 he 자리에다가 my dad를 다시 넣어야지. 그러니까 he를 내가 생각해보라는 건 여기 do를 써야 할지 does를 써야 될지 얘를 안만 길어봤자 he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do인지 does인지 생각하고 다시 he를 쓰면 안 되고 he 자리에 다시 얘를 넣어야지. my dad를. Does my dad make ice cream? 그렇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Okay. 그래서 다시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Does my make ice cream? 오케이. Okay. 아빠 날라가고 없다. 지금 문장에. 다시. Does my dad make ice cream? 오케이. Okay. 익숙하게 하기. 한 번 더. Does my dad make ice cream? Does my dad make ice cream? 그렇지. 자, 그래서 Does my dad make ice cream?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여기에 make라는 하다시가 사용됐기 때문에 그렇지? 만들다가 사용됐으니까 이 안에 do나 does가 있지. 근데 여기에 do는 안 되고 does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앞에 she가 있어. 오케이. 이 문장 간단 버전, 간단 버전이라고도 해. 앞만 길어봤자를 해서 말하는 문장을 간단 버전이라 해. 이 문장의 간단 버전이 뭐니까? 간단한 버전, 줄임 버전이 뭐니까? 마이 데드를 앞만 길어봤자 히로 바꾸며 이 문장 뭐하고 똑같은 규칙? does he make ice cream 하고 똑같은 규칙. 뭐라고? Does he make ice cream? 하고 또 앞만 길어봤자를 한 문장이 뭔지를 얘기해 줘야 돼. 그래야지 여기 does가 있는 이유를 자민이가 이해하고 있다고 선생님이 알 수가 있어. Does he make ice cream 하고 똑같은 규칙.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 저 앞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하네. Your dad를 앞만 길어봤자 뭐로 한 거야 지금? 너의 아버지란 말을 he로 바꿔서 지금 대답하잖아. 앞만 길어봤자 이거 하면 문장이 간단해지고 쉬워진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은 뭐고? No, he doesn't make ice cream. 그렇지. No, he doesn't make ice cream. Your dad 대신에 he가 있는 거야. 너, 나의 아버지가 그러면 아이스크림 만드십니까? 했더니 아니야. 너의 아빠는 아이스크림 만들지 않는다는데 너의 아빠 또 쓰려니까 귀찮잖아. 너의 아빠 남자야 여자야? 남자. 몇 명이야? 한
그러니까 요 자리에 얘를 넣어도 되고 얘를 빼고 he를 넣어도 되고 your dad를 넣어도 되고 이거를 생각하면 여기에 doesn't가 와야 되는 이유는 your dad doesn't 해야 되는 이유는 he doesn't make하고 똑같은 규칙이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 아버지 뭐 만드세요? Doesn't 그렇지. What does my dad make? 자, 그래서 여기에 do가 아니고 does가 와야 되는 이유는 이 문장의 간단 버전 안만 길어봤자 했더니 어떤 문장하고 똑같은 규칙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다 처음부터 얘기를 해줘야지. what부터 이 문장 뭐하고 what 자, 봐봐. 자미나, 뭐가 he로 바뀌는지를 보란 말이야. 뭐가 he로 바뀌어? 여기에서 뭐를 he로 바꿔 쓸수 있어? 그렇죠. 그럼 my dad 자리에 my dad를 없애고 대신 he를 넣고 얘기해야지. 이 문장 뭐하고 똑같은 규칙? What does he make 하고 뭐하고 똑같은 규칙? What does my dad make 하고 똑같은 규칙. 그래서 여기 do가 아니고 does가 와야 된다고. my dad를 안만 길어봤자 he이기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가 뭔지를 잘 생각해봐. 선생님이 계속 하고 있어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뭐 만드세요? 그랬더니 안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하네. 그는 쿠키를 만들어요. He 그렇지. He makes라고 발음하면 돼. He makes. makes cookies. 그렇죠. 여기에 make 안에 뭐가 숨어 있어? He가 하는 행동이니까 your dad 대신에 he를 쓴 거야. 너의 아버지 쿠키 만드셔. Your dad makes cookies나 he makes cookies나 똑같은 규칙. 오케이. 그다음 그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중인가요? Is he making ice cream? 와우, 그렇지. 다시 be 동사가 등장했어. 그 이유는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설명하겠지. 뭐도 쓰고, 뭐도 쓰고, make도 쓰고, making도 쓰면서 비교하면서 설명하겠지. make의 뜻은 네. 뭐고? 그렇죠. 만든다라는 뜻의 무슨 시인데? 하다시인데 이 세상 모든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고 뭘 붙일 수 있고 ing를 붙일 수 있고 오케이 하다시에 ing 붙이면 뜻이 뭐로 바뀌기 때문에 만드는 중인. 그렇죠 만드는 중이라는 무슨 시로 바뀐다 하다시. 오케이 만드는 중인인데 하다시야 이런 뜻이라 해야지 하다시지 만드는 중인이니까 무슨 시겠어 어떤 시? 오케이 어떤 사람들 아이스크림 만드는 사람들 어떤 시로 바뀌었지 오케이 어떤 그러니까 어떤이란 말을 뭐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다로 바꾸고 싶으면 그때 사용되는 게 바로 어떤 시 앞에 뭐야 그렇죠 비동사죠 그러니까 다시 비동사가 나타난 거죠. Is he making ice cream? 이렇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아니 그는 아이스크림 만들고 있지 않는데. He is not making ice cream. 그렇지. No, he is not making ice cream. 그랬죠? 오케이. 그러면 도대체 뭐 만들고 있는 중인데? What is he making? 그렇지. What is he making? Is he 하니까 또 묻는 말 됐죠? 그랬더니 이제 네. 묻지 않는 말 그는 쿠키를 만들고 있는 중이야 He is making cookie. 그렇죠 He's making cookies He is making cookies. 오케이 와우 자민 오늘 선생님이 힌트 조금밖에 안 줬는데 아주 잘했어 자민 너 박수 오늘 두 번째 박수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될건 단어였죠 좀 귀찮겠지만 쓰기 숙제도 하고요 금요일에 봅시다 오케이, 안녕. 선생님도 꿀뻑.
오케이. 민철이, 잘 있었어?